에펙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필름 느낌의 필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름 데미지 혹은 필름 노이즈라고 하는데요. 유료 플러그인이나 영상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미지와 기본 효과들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컴프부터 만들어 줄게요. New Composition 버튼 눌러주고 프리셋에서 1920에 1080 사이즈로 골라주고 이름을 메인으로 적어줄게요. 듀레이션은 20초 정도로 해서 OK 눌러주겠습니다. 여기에 준비한 영상을 넣어볼게요. 필터를 씌울 영상이라서 아무 영상이나 상관없습니다. 이미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준비한 스크래치 이미지를 넣어주겠습니다. 이 무료 이미지는 본문에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이미지를 멈춰있는 채로 쓸 건 아니라서 컴프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서 두 번째 프리 컴포즈로 골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메인 컴프 사이즈와 같은 1920에 1080 사이즈의 컴프가 만들어집니다. 더블 클릭해서 속으로 들어가주고 여기서 이 이미지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레벨 효과 검색해서 넣어주고 가운데와 살표를 잡고 오른쪽으로 당겨서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해주고 오른쪽 화살표를 잡고 왼쪽으로 당겨서 밝은 부분은 더 밝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진한 스크래치들만 남게 됩니다. 여기에 틴트 효과를 넣어서 흑백으로 만들어줄게요. 이건 취향 차이니 꼭 넣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 스크래치를 움직이게 해볼게요. S 눌러서 스케일 열어주고 Shift R을 눌러서 로테이션을 추가로 열어줄게요. 여기에 Shift P까지 눌러서 포지션도 추가로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0초에서 이 세 개의 키프레임을 모두 찍어줄게요.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눌러서 5프레임 뒤로 가준 다음 변화를 주겠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려주고 스케일도 키워주고 포지션도 이동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5프레임 뒤로 가서 변화를 주겠습니다. 이미지 한 장이라는 게 티가 나지 않도록 잘 돌리고 크기와 위치를 잘 조절해서 다양한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5프레임 간격으로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저는 1초까지만 할 건데 많이 만들어줄수록 반복되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습니다. 플레이해보면 돌고 커지고 움직이고 난리가 나는데요. 이렇게 사용할 건 아니고 뚝뚝 끊기도록 해보겠습니다. 키프레임 모두 선택하고 우클릭해준 다음 토글 홀드 키프레임을 선택해 줄게요. 그러면 네모난 키프레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인디케이터가 키프레임에 도착해야지만 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뚝뚝 끊기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이 뒤로도 반복되게 해야겠죠. 키프레임을 계속 복붙해도 되지만 간단한 익스프레션을 사용하겠습니다. 포지션 키프레임의 시계 모양을 Alt 누르고 클릭해주고 여기 하얀 동그라미가 있죠. 여길 클릭해서 프로퍼티에서 루프 아웃을 골라주면 자동으로 익스프레션이 들어갑니다. 이 내용을 컨트롤 C로 복사하겠습니다. 밑에 스케일과 로테이션에도 Alt 누르고 클릭해주고 방금 복사한 익스프레션을 붙여넣게 해줄게요. 그러면 키프레임이 끝나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좋습니다. 이제 원래 메인 컴프로 돌아가 줄게요. 방금 만든 검정 스크래치 컴프가 올라가 있죠. 모드를 사용해서 빈 영상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에서 스크린 골라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필름 노이즈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만 넣으면 부족합니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들어서 더 다양한 효과를 넣어볼게요. 우선 커브 효과 넣어주겠습니다. 커브 곡선을 조절해서 영상의 밝기를 필름처럼 바꿔볼게요. 우선 중간에 두 점을 미리 찍어놓고 왼쪽 아래점을 들어올려서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줄게요. 그리고 오른쪽 위 점을 내려서 밝은 부분을 덜 밝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S자 모양 곡선을 만들면 되는데 사용한 영상 소스에 따라서 취향껏 조절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배경이 밋밋한 영상 클립이다 보니 큰 차이가 나진 않네요. 그래도 뭐 좋습니다. 두 번째로 노이즈 HLS라는 효과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 값을 올려보면 이렇게 화질이 저하된 듯한 노이즈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지금 플레이해도 움직이지 않죠? 이걸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노이즈 타입이랑 강도를 취향에 따라 조절해 주고, 저는 두 번째가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노이즈 페이지를 돌려주겠습니다. 이걸 돌려야 노이즈가 멈춰 있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Alt 누르고 시계 모양 클릭, time 곱하기 1000이라고 입력해서 초당 1000번씩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키프레임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좋습니다. U 눌러서 레이어 닫아주고 이펙트도 깔끔하게 닫아주겠습니다. 여기에 익스포저라는 효과를 넣어서 약간 번쩍번쩍하는 느낌을 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절하면 밝기 조절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간단한 익스프레션을 주겠습니다. Alt 누르고 시계 모양 클릭하고 위글 괄호 열고 20,0.2를 입력해서 초당 20번씩 0.2만큼 흔들리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깜빡이는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익스포저 효과도 닫아주고 채도를 낮추기 위해 틴트 효과를 넣어주겠습니다. 기본이 100%인데 값을 낮춰서 채도를 살짝 빼주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배경이 없어서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영상 소스에 따라 취향껏 조절해주면 됩니다. 틴트 효과도 닫아주고 이번에는 베스트박스 블러를 넣어주겠습니다. 화면을 흐릿하게 하는 효과인데 이것도 간단한 익스프레션을 주겠습니다. Alt 누르고 시계 모양 클릭해주고 위글 가로 열고 20,2를 입력해서 초당 20번씩 2만큼 움직이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점이 나간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터라이즈 타임 효과를 넣어서 뚝뚝 끊기는 느낌을 주겠습니다. 실루엣이 24로 놓고 24프레임의 느낌을 내는 게 좋겠지만 좀 더 끊김이 보이기 위해서 20으로 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뚝뚝 끊기는 듯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효과들은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받거나 영상 소스를 구해서 얹어주면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저번에 추천했던 엘리먼트 사이트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소스 사이트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어떤가요? 이미지 한 장과 기본 효과들을 이용해서 필름 노이즈 효과를 만들어봤는데요. 이미지를 모드로 섞어주고 여러가지 효과들을 중첩해서 기본 기능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효과들을 섞어주면 또 새로운 느낌을 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나만의 필름 노이즈 효과를 만들어보세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도 부탁드릴게요.